풍선 묶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람을 넣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세 손가락으로, 왼손 세 손가락으로 잡아주고, 오른손은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래서 여기 늘려요. 늘리면서 1번, 2번은 말아가지고 X를 만들어줍니다. 다시. 1번, 그 다음에 2번, 2번, 3번은 여기 삼각형 모형 있죠? 거기다가 얘를 넣어줍니다. 이렇게. 3번. 다시. 이 상태에서 삼각형 안에다가 끝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묶이겠죠? 자, 다시 해볼게요. 1번 늘려주고, 2번 돌려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.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 부분에다가 얘를 이 속으로 넣어주면 되죠. 이렇게 넣어주면 묶이게 됩니다. 이렇게 묶으면 묶이겠죠? 바람을 넣은 풍선 상태를 묶는 걸 한번 해볼게요. 똑같아요, 방법은. 1번 늘려주고, 세 손가락으로 잡아준 다음에 늘려주고, 2번은 요거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. 삼각형.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다 넣어주면 돼요. 가운데다. 이렇게 만들어주고, 삼각형 만든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. 자, 다시 1번 늘리고 늘려주세요. 2번은 X자 만들기. X자. X자 만들고, 3번은 요 가운데다 집어넣기. 끝. 됐죠? 완성.